1월 18일까지만 해도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서울도 이미 역전을 했고, 부산은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난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여론조사가 있었고, 대통령 지지율은 뭐, 최저치를 찍었다! 막 이러면서, 여론에서는 37. 몇 프로다! 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민심도 흔들리고 서울시의 민심도 흔들렸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제가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정권을 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뭐가 유리하냐? 재정권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기재부의 늘공들이 국가 재정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대통령이 지도자고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 얘기했어요. 홍남기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홍남기는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 왜? 관료조직은 입법기관인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홍남기를 날려버릴 수도 있고 홍남기에게 압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사실 기재부를 신경 안 써요. 그렇죠? 기재부를 신경 안 씁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손실보상법 법으로 통과됐어. 그러면 기재부가 그 법안은 내가 못하오 할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법안을 통과시켜갖고 보상을 해준다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기재부에서 싫어? 못해요! 잠깐 불만은 얘기를 할수 있어도 싫어?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홍남기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이, 아, 이래서 정권을 잡고 있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한 게, 민주당에서는 180석 갖고 얼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모범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전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기재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해드리면 정세균 총리가 얼마 전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 얘기 들으셨죠?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정세균 총리가 경제부 1차관을 불러요. 경제부 1차관을 불러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아갖고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여기저기서 그 폐업을 할 위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을 한번 찾아봐라라고 했더니 이 기재부 1차관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외국의 어느 나라도 이런 선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국의 어떤 나라도 어떤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어떤 이런 제도를 한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정세균 총리가 이게 기재부의 나라야!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정세균 총리랑 홍남기 부총리랑 만났어요. 그쵸? 당연히 국무총리가 얘는 부총리잖아. 그래서, 홍남기에게 손실보상제를 세심하게 준비해라. 이건 진짜 손실보상제에 세심하게 준비해서 어려움 겪는 현장에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보상법을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법안으로 만들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 장관 불러다가 세심하게 준비해라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당연히 홍남기는 아, 국가 재정, 그래놓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홍남기가 SNS에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딱 정리를 하죠. 경제 관료들이 싸우는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한마디 합니다. 손실보상, 재정 감당 범위 내에서 제도화하라. 오히려 제도화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 정세균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남기가 감히 대통령에게 대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어떤 손실보상제 앞으로 제도화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손실보상제도를 제도화하라라는 게 대통령이 얼마나 앞을 내다보고 있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한 번에 그치는
손실보상제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적어도 1, 2년은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실보상제도를 제도화 해놔서 1차 손실보상제의 보상, 2차 손실보상제의 보상, 그래서 대통령의 워딩은 제도화 하라예요. 그렇죠? 그냥 한 번으로 무슨 뭐 적선하듯이 자영업자들한테 뭐 손실보상금 쫙 뿌리는 게 아니라 오래 갈 것이라는 걸 대비도 하라.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라 그래서 민주당은 손실보상제도법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결국은 정세균 총리의 손을 들어줬고 문재인 대통령이 방안을 검토하라 그러니까 홍남기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바로 응답을 했죠. 이번 주에 손실보상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재정여력 내에 피해를 구제하겠다. 당, 정, 청, 삼박자가 제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쵸? 정세균 총리의 총리가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기획재정부에게 살펴봐라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정부가 나섰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힘을 실어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제도화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당이 손실보상법을 마련하겠다. 당, 정, 청이 하나가 돼서 민생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다 보니까 가장 당황하는 거 어디요? 저쪽은 여러분들 지지율이라는 게요. 국민이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지 자영업자들 전국민 재난지원 지원금 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자영업자들 손실보상해 주려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언론에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보여요? 뭐 단일화를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안철수는 저는 3월에 해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야권 패배가 갈 수 있습니다. 지네끼리 서울시장 놓고 싸우는 모습을 정쟁만 하니까 정쟁만 하니까 누가 봐도 안 그래요?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쵸? 너무 당연한 거야.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뭐 어떻게든지 국민 경제를 살려야 된다. 가게가 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계속 싸워! 민주당도 싸우고 국민의당도 싸워! 근데 민주당은 뭐 갖고 싸워? 국민에게 돈을 주자! 기재부가 안 된다! 오히려 민주당은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건전한 토론을 하는 거고 이쪽은 내가 나갈 겁니다! 너는 안 된다, 거파이어. 지네가 서로 서울시장 나간다고 싸우는 놈들이랑 국민 경제 생각해서 돈을 더 주자, 어떻게 하자 이 싸움의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민주당 잘한다고 되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잘한다고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저쪽은 서로 나가려고 개지랄 떨고 있고 오세발이니 나국상이니 아니 오세훈이니 나경원이니 안철수니 단일화니 뭐니 국민들은 그거 관심 없거든. 10년 전에 오세훈, 10년 전에 나경원, 20년 전에 안철수 나와갖고 아직도 지네끼리 서로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지금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만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지금 국민들 다 힘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꾹꾹 참고 뭔가 그래도 대통령이 뭔가 해주겠지, 나라에서 뭔가 도와주겠지 꾹꾹 참고 버티고 있는데 저쪽은 서로 나간다고 싸우니까 에라이 씨 말이 안 되거든요. 민주당은 끊임없이 지금 뭐 손실보상법 갖고 기재부랑 싸우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대통령이 홍남기 즉 보수적인 관료를 경제부 장관에 앉힌 이유가 있다. 왜? 까기 좋잖아. 이해가 가요? 홍남기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기재부를 공격을 할 수 있고 대권 주자들도 기재부랑 각을 세우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만약에 기재부 장관을 막 유력한 민주당의 정치인이 있으면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기재부 장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누가 있을까요? 기재부 장관 할 만한 사람? 정치인 중에
정치인 중에 아 만약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장관이 아닌 기재부 장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기재부와 싸울 때 보면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싸우는 모습이 되는데 우리가 홍남기는 그냥 공무원 출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지금 최백은이 왜 나와? 아유 답답한 사람들아. 어? 왜 이렇게 최백은이 지금 왜 나와? 적절하지 않잖아. 지금 최백은 교수님이 좋은 분이라도 적절하지 않잖아. 좀 아유. 지금 기재부 장관이 홍남기가 있음으로써 그렇죠? 홍남기가 잘하든 못하든 민주당의 대권 잠룡 후보들이 기재부를 깔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어? 만약에 최백은 교수님 같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은 분이 기재부 장관으로 해갖고 기재부에서 돈을 풀면 그건 기재부의 공이 되는 거지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가 가요? 기재부 장관이 시원하게 전국민 재난지원금 다 풀겠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전국민 손실보상법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민주당이나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빚이 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거거든요. 왜? IMF를 겪었던 국민들이에요. IMF를 겪었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대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부채의 건전성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공감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IMF를 한번 거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부채에 대한 그 민감함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근데 홍남기는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는 국가 부채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홍남기가 반대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안 됩니까? 홍남기가 반대한다 그래갖고 뭐가 안 됩니까? 대통령이 검토하십시오.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면 홍남기는 아 그래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데 홍남기는 욕받이야. 홍남기가 안 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어? 여기가 기재부의 나라야? 고가의 열사를 갖고 있다고 그게 네 돈이야? 민주당은 기재부를 공격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민주당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늘공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홍남기가 반대하면 할수록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돈을 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응? 민주당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홍남기를 왜 두 번째 재신임을 하지? 아,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보수적인 사람이 늘공을 맡고 있어야지. 옛날 같으면 여러분들 기재부 장관 정치인 갖다가 내려앉히면 마음대로 민주당이나 해갖고 재정을 막 풀어버리면 조중동이 일제히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치인 출신 기재부 장관 시켜서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 있다. 공격의 빌미가 안 되는 거야. 누가 봐도 홍남기는 늘공이고 보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조중동이 공격을 못해 기재부를. 기재부에서 계속 아 우리는 여기까지는 돈을 여기까지만 풀 수 있다 라고 계속 기재부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해주고 민주당은 개혁적으로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가게가 망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기재부를 공격하는 거야. 얼마나 좋아. 민주당이 기재부를 공격해갖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풀게끔 만들고 민주당이 기재부를 공격해갖고 손실보상제도를 만들고 민주당의 대권 잠룡 후보들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자는데 기재부가 반대한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민주당 대선 지지 후보들은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몇 수를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 최백은 우리 교수님 같은 분들이 기재부 장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속은 시원하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 집권 말기에 재정을 막 풀어버리면 대통령과 민주당과 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적폐 세력들에게 공격의 타켓이 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홍단기 말대로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홍단기 말대로 된 거 있어요? 홍단기가 고가를 안 연다. 아씨 열만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재난지원금 뿌리고 그건 민주당이 그리고 대통령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홍남기 욕바지 계속 욕해요. 계속 욕해요. 기재부는 그렇게 하라고 있는 자리다. 왜? 지금이 민주당이 180석이 있기 때문에 홍남기는 계속 보수적으로 해라.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손실보상법 이렇게 만들면 법안을 어떻게 그쵸? 그리고 민주당이 기재부가 돈 안 풀라 그러면 추경하면 돼요. 예. 기재부가 돈을 안 풀라 그래 그러면 민주당이 추경하면 됩니다. 예. 국회에서 180석의 위력으로 추경해갖고 통과시키면 기재부는 야 어이 남기 추경 통과됐잖아 빨리 돈 갖고 와. 아씨 안 되는데 갖고 올 수밖에 없어요. 어 법안이 통과됐는데 어떻게 돈을 안 갖고 와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남기 예, 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있는 거다. 어? 듣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딴 사람이 기재부 장관에 앉아있어봐. 함부로 용 못하거든.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기재부 장관에 있어봐. 추미애 장관이 국가재정에 막 풀 수도 있지만 때로는 기재부 입장도 있잖아. 기재부 입장에서 지금 선별적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추미애를 공격할 거야? 공격하기 힘들잖아. 안 그래? 정치인 출신의 기재부 장관이 앉아있으면 공격하기 힘들잖아. 근데 관료 출신의 홍남기 얼마나 좋아. 욕하기도 좋고 공격하기도 좋고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받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똥줄 탄 게 누구야? 추호 김종인 선생. 그쵸? 추호 김종인 선생. 아이 무슨 뭐 왜? 김종인은 빠르거든. 지금 이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면요 일리적으로 해결될 돈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각 자영업자들에게 손실하려면 최소 1000단위가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몇십조 몇백조가 나갈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을 이번 주 안에 로드맵을 만들고 대통령도 제도화시켜라 라고 얘기하면 전부 앞으로 민주당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야 민주당에서 이번에 손실보상법을 제도화시킨대. 그러면 1분기 손실을 보상을 해주고 제도화시킨다는 건 분기별로 보상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김종인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김종인이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뭐 제가 뭐 작년에 550조 예산으로 이거 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안 들더니 이제 와서 민주당에서 손실보상법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낸 법이라고 봐요. 요절했다는 거거든. 어? 아무리 지네가 김종인이 자기가 작년에 얘기했다라고 해봐야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국민의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국민의힘 생각나는 거 서울시장 경선밖에 없어.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이해가 가요? 국민의힘 나경원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개싸움 없잖아.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을 위해서 뭔가가 법안을 발의하고 제도화시키려 그런 거 있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봐.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앞서나가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은 회복돼가고 있고 반전 카드가 없어. 정당이라는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반전 카드가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쵸? 민주당 지금 대통령 지지율 떨어졌다가 대통령 지지율 어떤 언론사는요 46%까지 회복됐대요. 민주당은 바닥이 아니라 잠시 정쟁에 의해서 집권 여당이 검찰과 싸우는 모습을 너무 언론이 집중 조중동이 집중 포화를 가렸더니 윤석열이가 뜨고 민주당이 너무 검찰과 싸우는 모습을 하다 보니까 지지율은 빠졌던 게 있거든요. 민주당은 엄청난 반전 카드가 많잖아요. 재정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고 얼마든지 법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부산도 왜 역전당하냐? 저쪽에서는 부산시장 누가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엊그저께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이거 갖고 여러분들 해야 돼요. 주호영이도 지금 여러분들 혼나야 되지만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이 가장 큰 거예요. 벌써 그거 조회수가 21만이 넘어갔어요. 응? 지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현주가 폭로한 박형준의 성추문 스캔들, 홍준표가 얘기한 박형준의 성추문 스캔들,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조금씩 얘기 나오고 있죠? 응? 제가 지금 처음에 터뜨렸죠?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을 터뜨리니까 여기저기서 오늘 고발 뉴스에서도 박형준 성추문 스캔들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쵸?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가 왜 지금 부산에서 지지율이 빠지는지 가만 생각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자영업이 망해가고 있는데 지네끼리 개싸움이 난 거예요.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국민의힘은 반전 카드가 없다. 왜 없냐? 여태까지 국민의힘이 당 지지율이 올랐던 것은 딴 거 아닙니다. 민주당이 사실상 좀 검찰과의 전면전을 펼칠 때 반사 이익을 보면서 뭐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저쪽이 지지율을 까먹는 것은 후보 단일화 문제, 온통 선거에 매진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선거에 매진하고 있을 때 국민들은 사실 지금 성공한 저기 선거 관심 없거든요. 어? 먹고 살기 바빠서. 거기에다가 부산에서 왜 지지율은 쫙 빠지고 있냐? 신공항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부산 후보들, 국민의힘 부산 후보들이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신공항을 두고 오히려 민주당을 비방하고 있고 서로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다 보니까 신공항을 밀어붙이려고 하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부산 사람, 부산 시민들이 할 수밖에 없죠. 이 공항 던지는 순간 지네끼리 국진당끼리 싸울 수밖에 없고, 국진당이 신공항을 민주당이 던지고 대통령이 그리고 국토부가 밀어붙일 때 얘네들이, 신공항은 부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는데 정부를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을 공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무리하게 민주당을 공격하다가 보면 부산은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민주당이 옳다라고 얘기하면 왜 민주당 편을 드냐라고 하면서 지네끼리 싸움 붙은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민주당은 선명해졌어요. 민주당은 점점점 선명해져요. 그 선명하다는 게 뭐죠? 코로나 방역도 앞으로 기재부가 정세균 총리한테 얘기한 것 같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손실보상제도를 실행한 나라가 없습니다. K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늘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외국에 그런 선례가 있냐를 찾아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은 우리가 선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제도를, K손실보상제도를 만들어갖고 외국이 따라하게 만들어라. 외국이 따라하게 만들어야 되지,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방역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따라하지 않냐. 그러면 보상도 우리나라가 먼저 해라. 그래서 K보상제도를 만들어서 국민과 가게가, 자영업자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면 전 세계에서 극찬할 수가 없다. 밖에 없다. 아무리 조중동이 나라 곳간을 거덜낸다고 얘기해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이겨내고 있다라는 외국의 천사가 쏟아질 경우에 K방역에 있어서, K방역을 넘어서 K보상제도를 대한민국이 모범국가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외국에서는 또 K보상제도라는 대한민국의 선례를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깎아내리지만 해외에서는 좋은 사례로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이미 G7을 넘어서는 1인당 GNP를 갖고 있고 일본을 넘어서는 소비력, 구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실보상제도 살려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게가 망하면 결국은 최종 단계는 가게가 망하면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면 국가가,
기업이 망하면 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망하면 모든 책임은 정부가 그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의외로 수십조 수백조가 공적 자금이 기업과 은행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관료조직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망하고 은행이 망할 때는 수십조 수백조를 막 풀 수 있는, 그리고 언론은 풀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국민들 살리자고 하는데 5조 푼이 3조 푼이 10조 푼이 그렇게 인색하면 안 된다. 국민이 살아야 기업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K-방역 그리고 K-보상제도에서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앞으로 저는 쭉쭉쭉 지지율과 어떤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도 지지율이 이길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민주당은 점점점 선명해진다. 국민을 살려야 된다는, 즉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손실보상제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자영업자들에게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의 정책은 선명성이 있는 거지만 서울시장 후보의 기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전의 카드가 없다. 정치라는 건요, 국민의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치의 가장 국민의 마음을 얻는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은요,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이미 한번 망한 정당이잖아요. 국민의 심판을 받고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이미 당명도 여러 번 바꿨고 무릎 꿇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했던 정당이 10년 전 박근혜 탄핵 전에 있었던 인간들이 또다시 사람 하나 바꾸지 않고 서울시장을 맡겠다고 하는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의 부활을 반드시 국민들은 막아야 된다. 박영선 장관이 문재인 보유국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중동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게 왜 문매를 맞아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에 그쳤고, 전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했고, 전세계 국가 중에서 방역도 모범이 됐고, 전세계는 이미 위치추적이니 이미 그 감염자들에 대한 그 추적을 포기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3차 대유행을 가장 모범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경제성장을, 대한민국은 선진국과의 경제성장의 갭을 좁힘으로써 G7을 넘어서고 있고, 일본을 넘어섰다는 것은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는 길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동시대에 산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국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말은 문재인을 욕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룬 업적은 언론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문재인 보유국이 정말 듣기가 싫다, 그럼 너희들은 박근혜 보유국을 해라. 너희들은 박근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을 보유하고 있다. 너희들도 박근혜라도 보유해라. 너희들이 그 유명한 윗대 대통령, 너희들은 전두환 보유국, 노태우 보유국, 이명박 보유국, 박근혜 보유국, 무슨 드림팀이냐?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보유국입니다. 니네들의 한결같은 대통령들, 김영삼 대통령 빼고 다 깜빵 갔다 왔잖아. 전두환, 노태운, 이명박, 박근혜 보유국 해. 빨갛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니들은 반전이 없어. 정치라는 건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는 국민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한탄만 나오게 해요. 응? 헐. 전문용어로 헐 정당이에요. 헐 국민의 정당. 무슨 짓만 하면 헐.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응? 단일화 갖고 싸우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응? 단일화 갖고 싸워 있는 모습을 보이니까 누가 지지를 하겠냐고. 응? 네, 오늘 뭐 그냥 쫙 쭉쭉쭉 이어서 나갈게요. 오늘 그냥 하나로 이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의당 김종철 당대표 성추행 사건
정의당이 그래도 여러분들 바른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무공천을 논의하겠다. 맞는 거죠. 정의당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무공천을 논의하겠다. 이건 당연히 이건 민주 진영이 당연히 바른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이 무공천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좋은 뭐 솔직히 나와도 별로 상관은 없지만 단 한 표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정의당은 앞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고 무공천이 맞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의당은 지금 비대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을 해체해라. 정의당은 이미 정의 없는 정당이 됐기 때문에 무슨 비대위 체제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정의당은 해체를 하고 진보가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저는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얘기 좀 할게요. 요건 잠깐 끊고 갈게요. 그럼 끊고 안철수의 마이웨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엄청난 지지율의 상승 요거는 하나만 끊고 갈게요.